식사. 누군가에겐 평소와 같은 단순한 음식일 수 있지만 생사를 오가는 환자들에겐 소중한 생명과 바로 직결될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미쉘푸드는 대형 종합병원의 환자급식과 직원 식당을 운영하고 대학 식당과 장례푸드 서비스까지 삶의 현장에 힘이 되는 음식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건강하고 깨끗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공격적인 마케팅보다는 좀 더 신중하고 정직한 회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회사 이름인 미셸,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고객을 생각하는 종합 푸드 서비스 회사 미셸푸드를 만나보겠습니다. 이곳은 환자들을 위한 급식이 조리되고 있는 한 종합병원의 조리실. 직원들의 호칭이 좀 특이한데요? 네. 선생님, 많이 더우시죠? 네. 예쁘게 잘라주세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라고 부르신 건가요? 네, 조리사님, 조리원님이라고도 부르지만 선생님이라고도 해요.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고 쑥스러웠는데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말의 힘이 대단하구나 하고 느꼈어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위치한 카페 안젤로와 병원 직원들을 위한 구내식당. 이들은 미셸푸드가 운영하는 곳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2006년 설립된 미셸푸드는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음식과의 즐거운 만남을 제공하는 종합 푸드 서비스 회사입니다. 음식은 건강과 행복의 나눔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급식 사업, 식자재 유통 사업, 장례 푸드 서비스 사업을 비롯한 연회 사업과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셸푸드는 성모병원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는 식음 전문 회사입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환자와 그 가족분들을 항상 생각하고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미셸푸드의 본사가 있는 강남. 본사에서는 경영과 구매, 그리고 전체 업무의 기획과 마케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원활한 업무를 지원하고 메뉴의 보완, 시스템 개선, 더 나아가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는 등 현장을 위한 든든한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톨릭 정신으로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마케팅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진실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급식 그 중에서 환자 급식이 있는 만큼 메뉴나 재료에 더욱 신경 쓰고 있습니다. 미셸푸드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대형 종합병원 등의 환자 급식, 직원 식당, 대학교의 기숙사 식당 등 단체 급식을 운영하고 있고 학교 병원 등에 안전한 식자재를 유통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주방에 CCTV를 설치하여 조리 과정을 공개한 오픈 주방으로 화제가 된 장례 푸드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병원 외래 식당인 그랑 미셸, 카페 안젤로 등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며 기업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미셸푸드는 건강한 음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신선한 식재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저희 회사의 자존심입니다. 또한 모든 영업장의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음식의 맛과 서비스가 한결같이 유지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던 김선일 조리사. 건강하게 다시 일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회사의 의료비 지원의 도움이 컸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다리를 축구하다 다쳐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게 계속 이제 주방에서 일하다 보니까 오랜 기간 서 있게 되고 그래서 퇴행성으로 다리가 안 좋아져갖고 다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몸도 아프고 그리고 돈도 많이 걱정이 되고 그리고 장기간 수술을 하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고생이 많았는데 회사에서 의료비 지원도 해주고 휴직을 하지 않고 병가로 신청을 하게 해줘서 그래갖고 편안하게 성모병원이라는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의료비나 학비 지원, 육아휴직 등의 복리후생 제도를 실제로 사용할 것을 회사는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고 또 많은 직원들이 알차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 지원으로 영어 회화와 각종 정보 관련 서비스 그리고 전문적인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습니다. 직장 생활과 공부를 병행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는데 회사 지원으로 둘 다 허투루 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익지가 않더라고요, 야채가. 뭔가 진지한 분위기의 직원들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죠. 다녀오셨나봐요. 그래? 이번에 공지 떴니? 예. 네. 해외봉사 공지가 떠서 자료들을 보고 있었어요. 이분이 다녀오셨거든요. 봉사에 대해서 조언도 구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어디로 어떤 해외 활동을 갔다 오셨나요? 네팔을 다녀왔습니다. 네팔에서 의료진들과 그 다음에 거기 자원봉사자들의 식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해외봉사하신 분에 삶이 달라진 점이 있나요? 일단 다녀온 후 일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누군가가 먹는 음식에 정성을 더해야겠다. 이게 봉사의 시작이자 마무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혹시 회사 권유를 다녀오신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봉사를 권한다거나 특혜를 준다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한다면 그때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정도죠. 회사에서 뭔가를 부여한다면 진정성을 잃게 될지 모른다는 회사 방침 때문입니다. 저희 회사가 이렇게 진중합니다. 회사는 음식을 통한 사회기여 외에 직원들의 봉사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봉사자의 진심이기 때문이죠. 커피와 다양한 디저트들이 고객의 발걸음을 잡는 서울의 종합병원 내에 자리한 카페 안젤로 보노. 브런치 메뉴와 커피를 주 메뉴로 하는 이곳은 최고의 커피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바리스타들의 열정이 뜨거운 곳이라는데요. 저는 처음에 커피가 좋아서 바리스타를 하게 됐고요. 회사에는 되게 우연한 기회로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커피 판매 수익금 일부를 좀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일하면서 동시에 나눔도 같이 실천을 하게 돼서 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저희 업장들이 다 직영체제로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좀 작은 부분이나 어느 부분에서든지 간에 기본을 잘 지키려고 더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바리스타로서 일하기에는 굉장히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장입니다. 인력의 유동성이 많은 현장 인력들은 정규직과 더불어 계약직이나 파견직의 형태로 채용이 이루어지는데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융통성 있는 순환 근무가 가능하다는데요. 장례식장 위생관리 업무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식품회사에서 일하며 앞으로 어떤 분야에 집중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식품업계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이곳은 가톨릭 계열의 회사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의사결정도 신중하게 처리합니다. 음식을 다루는 회사라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본인과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음식을 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진중하고 침착하지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희가 생각하는 인재입니다. 미셸푸드는 음식 천사 기업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스트레스 없이 정말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만들어 가겠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 회사 내에는 음식을 만드시는 조리 종사자, 또 서비스하는 홀 서비스 요원,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실 수 있는 자리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이제 오시게 되면 우리와 함께 환호 가족들을 생각하고 천사기업으로서
정말 꿈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서 좋은 회사, 멋진 회사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음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회사. 누군가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는 따뜻한 음식을 만드는 것. 천사와 같은 직업 정신을 가진 이들이 근무하는 미셸푸드에서 고객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할 줄 아는 진중한 당신을 기다립니다. 누군가의 건강을 염원하며 착하게 만든 음식들은 결국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식에 관련된 회사인 만큼 식음료 관련 자격을 갖춘 지원자나 전공자들에게 많은 기회가 있을 텐데요. 병원, 학교 등 업체 특성상 2교대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지원 시 상세한 근무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식품 관련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먹거리를 다루는 회사들이 작은 이윤보다는 누군가의 건강한 삶이라는 더 큰 사회적 이윤에 관심을 가지길 바라봅니다.